19세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한 원조 한류 스타이자 원조 국민 여동생인 혜은이.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신곡 발표와 함께 뮤지컬 사랑의 톤즈 무대에 오르는데요. 75년도에 데뷔는 했지만 그 데뷔한 한 10년 가까이 그때 히트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90년대부터 한 15년 가까이 음반도 못 냈고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남편인 배우 김동인의 사업 실패 등 굴곡진 가정사로 가수로서의 삶에 골든타임을 놓친 건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 인생의 골든타임. 제가 가장 활발하게 정말 왕성하게 할 수 있는 4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죠. 돈을 생각하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 자신이 비참했었거든요. 포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래선 안 되지. 뮤지컬도 하고 저기 방송 뭐 새로운 도전들을. 도약을 꿈꾸는 혜은이가 선택한 건 오는 16일 막이 오르는 뮤지컬 사랑의 톤즈요. 특별히 또 마음이 갔었던 건 이제 그 고 이태석 신부님의 그 삶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같이 그 톤즈라는 곳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막달레나 수녀 역을 맡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뮤지컬에 동경해온 혜은이의 꿈이 담긴 무대입니다. 뮤지컬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늦게라도 저한테 맞는 제가 하고 싶은 부전공? 9년 만에 신곡 눈물샘과 외로움이 온다를 발표하며 가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팬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거 녹음 날짜 딱 잡아놓고 저한테 녹음실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주 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 중 혜은이가 가장 아끼는 곡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꼭 빼올 수 없는 노래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죠. 저의 데뷔곡이고 혜은이라는 이름을 알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점을 찍은 노래가 당신만을 사랑해가 대상 타고 열정을 빼놓고는 혜은이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공연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법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콘서트와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혜은이. 제2의 전성기가 활짝 열리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안희선입니다.